아침부터 같이 또 공부하게 됐는데, 어제 비교적 이해할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또 어제보다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많이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안 지워졌네요. 어제 이제 배운 게 그거 있잖아요. 제가 투브리츠낫이 있으면, 투브리츠낫의 컴플리먼트가 이제 토로스를 바운드로 갖는 이제 매니폴드가 되는데, 그 매니폴드 안에 우리가 이제 인컴프레서블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를 집어넣을 때 어떤 종류들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클래시파이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세미나의 목적인데, 어제는 뭘 했었냐면은, 일단 투브리츠낫이 있으면, 투브리츠낫이라는 것은 이제 하이트 펑션을 봤을 때 맥시멀 포인트가 두개 있고 미니멀 포인트가 두 개를 놓고, 그두 개의 맥시멀 포인트하고 미니멀 포인트 사이에 이제 스트링 네 개를 놓고 이렇게 꼬아져 있는 가닥 모양으로 된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지고 하면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투브리츠낫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훨씬 더이 안에다가 어떤 서피스를 그려넣을 때 어떻게 그릴지가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투브리츠낫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 그 투브리츠낫이 있을 때 그게 결국은 이런 형태로 다 바뀔 텐데, 그 투브리츠낫 하나가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지만 그게 한 가지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브리츠낫이 있으면은 그 투브리츠낫하고 매치가 되는 레이셔널 넘버가 하나가 있는데, 그 레이셔널 넘버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레이셔널 넘버를 가지고 컨티뉴드 프랙션 그 익스펜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레이셔널 넘버를 나타내는 이렇게 그 컨티뉴드 프랙션 쭉한거 기억나시죠? 그걸 쭉 해서 그 컨티뉴드 프랙션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원래 그 레이셔널 넘버를 나타내는 투브리츠낫을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투브리츠낫이 있을 때그 투브리츠낫 하나가, 그러니까 레이셔널 넘버 하나가 정확히 투브리츠낫 하나를 표출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투브리츠낫 하나에 대해서 그것을 표시하는 레이셔널 넘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정수는 마음대로 더해도 빼도 상관없다고 했고, 이제 그거에 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 p하고 p 프라임의 곱하기가 마들로 q로 1이 됐을 때는 또 같은 투브리츠낫을 만들어내는 레이셔널 넘버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중요한 것은 투브리츠낫이 있으면은 이렇게 적당히 레이셔널 넘버 하나하고 잘 매치가 된다. 이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레이셔널 넘버 하나가 있을 때이 레이셔널 넘버를 가지고 컨티뉴드 프랙션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만 있으면 좀 단순할 텐데, 그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제 잠깐 내가 몇 개만 예를 들었는데,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그림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어제 한것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컨티뉴드 프랙션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래서 11분의 4라는 이런 이제 유리수라는 슬랍을 갖는 투브리츠낫은 컨티뉴드 프랙션이 2, 마이너스 1, 3. 이게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럼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 2, 마이너스 1, 3으로 표시가 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낫 컴플리먼트의 바운더리에 포함되는 바운더리를 갖는 인컴프레서블을 제가 하나 그려본 거잖아요, 이게요. 하나를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서피스를 그릴 때, 지금 이 중간 단계를 보면, 이 중간 단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쫙 잘랐을 때, 이걸 레벨 스페어라고 하는데, 레벨 스페어를 딱 잘랐을 때 항상 요 낫의 점이 네 개가 항상 만나죠. 그죠? 그 레벨 스페어 안에 항상 이 K라는 낫이 딱 네 점에서 만나잖아요. 네 점에서 만나는데, 요네 점을, 이 실제로는 전체 낫의 어떤 일부인데, 그 낫을 이렇게 바운드로 하는 서피스를 그릴 때, 요네 점이, 네점 중에 두 개를 이어주고,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는 서피스들이 지나가겠죠. 물론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서피스라면은 요 점하고 전혀 관계없이 따로 있겠지만, 그 바운더리가 요 선에 있는 그런 서피스라면은 요네 점을 이렇게 두 점씩 이어주는 그런 서피스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 보면은 요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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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을 적당히 두 점씩 짝을 지어서 이어주는 식으로 이제 될 텐데, 그래서 언뜻 보면은 지금 이쯤에서 잘랐다고 할 때 요정과 요정을 이어주고 요정과 요정을 이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서피스를 그리게 되면은 서피스가 되게 부드럽게 잘 나오는데, 요정과 요정을 이어주고 요정과 요정을 이어주려고 이렇게 그리면은 되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요정과 요정 또 요정과 요정을 이어준 서피스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한 칸 더 내려와서 이렇게 B2 쪽으로 갔을 때는 트위스트가 이제 여기 아니라 여기에 트위스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서피스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B1하고 B2로 넘어갈 때 B1에서는 요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서피스가 있으면 편하고, 요 밑에서는 이렇게 두 점을 이어주는 게 있는 게 편한 거잖아요. 편하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게 바뀌는 과정인데, 이 바뀌는 과정이 그 스트링이 꼬이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개 가닥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적당한 선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이렇게 이어졌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어지다 중간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이제 잘 메꿔줘서 이제 이게 서피스가 부드럽게 잘 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플럼빙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새들 모양을 중간에 딱 집어넣어서 새들 모양 자체가 이제 새들 자체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새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들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새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낫의 선을 이렇게 따라서 그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 보면은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요 두 선을 이어주는 서피스가 내려왔고, 요 밑에서는 요 선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는 서피스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 위쪽에서는 요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근데 밑에서는 요 두 선을 이렇게 이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이제 잘 맞아서 부드럽게 서피스를 그리려면은 결국 이제 안에 새들 모양의 이런 이제 플럼빙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플럼빙을 넣는 방법이 이게 지금 결국은 플럼빙을 넣을 때 지금 요 부분만 보면 이제 디스크 모양이지만 요 바깥쪽도 스페어이기 때문에 요 안쪽도 디스크지만 요 나머지 바깥쪽도 디스크 모양이기 때문에 이 안쪽 디스크를 이용할 것이냐 요 바깥쪽 디스크를 이용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너 플럼빙이라는 게 있고 아우터 플럼빙이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요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한 겹으로 되어 있을 때, 시트가 한 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이게 두 겹, 세 겹, 네 겹이 돼도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서피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N겹일 때도 나오기 때문에 N겹이 되면 여기서 N겹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밑에 N겹으로 가는 건데, N겹으로 가는 건데 N겹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이너 플럼빙이든지 아우터 플럼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겹이 있는데 그 N겹을 이너 플럼빙을 몇 개 또 나머지 것을 아우터 플럼빙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제 인컴프레서 서피스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기호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것을 바로 할 때 헷갈리니까 브랜치 서피스란 걸 그렸었죠. 처음에. 그래서 서피스가 있으면 서피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서피스 일부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밑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적당한 지금 이렇게 여기 빨간색 사각형이 지금 여기 이 사각형을 말하는 건데, 이 사각형을 말하는데 이 사각형을 통해서 서피스가 내려오다가 이게 이너 플럼빙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우터 플럼빙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 만약 N겹이면은 여기가 ni, 여기가 n-ni에서 서로 나눠 갔잖아요. 서로 나눠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그림을 볼 때, 그 이너 플럼빙하고 아우터 플럼빙을 동시에 포함을 해서 그냥 한 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브랜치 서피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시그마로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브랜치 서피스로.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한 요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떤 투브리지 낫이 주어지면 그 투브리지 낫을 표현하는 적당한 슬랍이 POQ가 존재하고 그 POQ라는 그 유리수를 통해서 컨티뉴 프랙션을 찾은 다음에 그 컨티뉴 프랙션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B1부터 BK까지 구한 다음에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적당히 이 슬랍을 나타내는 적당한 컨티뉴 프랙션을 찾은 다음에 이 컨티뉴 프랙션을 가지고 브랜치 서피스를 찾았죠. 그죠? 브랜치 서피스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 그림 아닌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브랜치 서피스를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그 브랜치 서피스를 찾으면은 그것이 B1부터 BK까지가 있으면은 지금 플럼빙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K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0부터 BK까지 사이 하나 있고 BK부터 BK-1 사이 하나 있고 쭉 가서 B2부터 B1 사이 플럼빙 하나 있고 B1부터 S1 사이 하나 있잖아요. 총 K 플러스 1개의 플럼빙이 필요한데 제일 위하고 제일 밑에 있는 플럼빙은 이너 플럼빙하고 아우터 플럼빙이 서로 의미가 없어요. 구분이. 왜 그러냐면은 밖에 있는 걸 아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걸린 게 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전부 다 이너 플럼빙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무시하고 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1개의 플럼빙이 있는데 그 플럼빙에는 내가 이렇게 이너 플럼빙을 할지 아우터 플럼빙을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B1부터 B2 사이에부터 시작해서 BK부터 PK, 아, PK-1부터 PK까지의 그 K-1개의 단계에서 이렇게 플럼빙이 있는데 그 플럼빙이 N개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N개 시트에서 이너 플럼빙을 제로로 하고 전부 다 아우터 플럼빙으로 볼 수도 있고 이너 플럼빙을 1개, 나머지를 N-1개, 2개, N-2개 해서 N개, 0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N 플러스 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 서피스 안에 B1과 B2 사이에 이너 플럼빙을 N1개하고 BK-1과 BK 사이에 이너 플럼빙을 NK-1개로 해서 특정한 수를 내가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이건. 그래서 여기서 N과 N1부터 NK-1은 내가 임으로 정할 수 있는 숫자예요. 단지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는 이제 NI들은 0과 N 사이의 어떤 일정한 숫자잖아요. 그렇게 정하면은 내가 이 브랜치 서피스를 보면서 이너 플럼빙과 아우터 플럼빙을 내가 이제 임으로 정한 거잖아요. 정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인컴프레서블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블 서피스가 이제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어제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컨티뉴드 프랙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 조건이 BI의 절대값이 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 BI가 0인 게 만약 있다고 할게요. 0인 게. 0인 것이 있으면은 0인 게 있으면 이게 틸수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꼬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꼬이는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하나도 안 꼬이는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N을 넣어서 띠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을 넣어서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컴프레서블이죠. 왜냐면 띠가 쭉 있으면은 이 가운데를 따라서 이렇게 서클을 그리면 이게 디스크를 바운드하기 때문에 이게 컴프레싱 디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I가 0이 되는 경우도 빠져야 되고, 그리고 BI가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림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요걸 쭉 따라서 이렇게 쭉 와서 요 그림. 요게 이제 안에서 디스크를 바운드 하는데 그 디스크의 절반은 바운더리가 요 서클, 요 위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요 튜블러 네이버드의 그 바운더리 있잖아요. 바운더리 겹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바운더리 컴프레싱 디스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블이어야 되니까 그것도 빼야 되죠. 그래서
bi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저희가 빼줘야만이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조건만 하나 더 플러스를 했어요. 그래서 컨티뉴드 프랙션을 막 이모드로 찾는데 단지 하나 조건은 0이나 1, 마이너스 1은 빼면서 찾아야 되니까 그것만 조금 더 조심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하면은 어떤 낫이 있고 투브릿지 낫이 있고 그 투브릿지 낫에 튜브로 네이버드를 그린 다음에 그것을 빼낸 것이 낫의 컴플리먼트인데 S3 안에 있는 낫의 컴플리먼트인데 그럼 이제 그 낫 컴플리먼트는 그 S3에서 이렇게 솔리 토루스가 빠져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바운더리가 토루스잖아요. 그래서 토루스를 바운더리로 갖는 3메이폴드가 되는데 토루스를 바운더리로 갖는 3메이폴드가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는 closed incompressible를 그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바운더리가 없는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 전혀 안 만나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아니죠. 이건 지금 바운더리를 만나는 경우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 바운더리가 전혀 안 만나는 그냥 바운더리가 없는 incompressible surface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그 메인폴드의 바운더리하고 패러렐한 바운더리하고 그냥 패러렐한 토루스 있죠. 토루스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결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바운더리하고 패러렐한 토루스 하나밖에 없다는 거니까 아주 단순한 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non closed incompressible이면서 그 바운더리에서도 바운더리 incompressible이 되는 서피스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방금 적당히 컨티뉴드 프랙션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브랜치 서피스를 찾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숫자들을 내가 임으로 줘서 어떤 서피스들을 찾았는데 이렇게 찾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찾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 외엔 다른 게 없다. 지금 그게 이 말이죠. 어떤 인컴프레서블 바운더리 인컴프레서 서피스도 이런 식으로 다 구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크론 다 찾은 거예요. 이제 이게 가능성 있는 것이 뭔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 그거니까. 그리고 이건 직접 내가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컨티뉴드 프랙션을 만드는 방법도 어차피 유한계고 여기서 내가 n은 무한히 많이 내가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하여튼 내가 n이라는 걸 정하면은 이것도 유한계로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능성 있는 걸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았는데 이것만 찾는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것은 이제 완전히 클래시케이션이 된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가능성 있는 것만 내가 다 찾은 거니까 완벽한 클래시피케이션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 C번하고 D번하고 E번은 뭘 말하냐면은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증명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언급만 하면은 C번 같은 경우는 지금 incompressible이면서 바운더리 incompressible surface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진다 이거고 C번은 이렇게 찾아진 것 자체가 그럼 전부 다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블이고 인컴프레서블 되겠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10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컨티뉴드 프랙션을 갖다가 요 조건을 만족해서 찾아서 이 서피스를 그리면은 그 서피스는 전부 다 인컴프레서블이고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블이다. 그걸 말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non-closed incompressible boundary incompressible surface는 여기에도 있지만 이게 전체가 또 이거 만족하는 거니까 거의 더 이렇게 간격을 좁힌 거잖아요.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에 거의 가까워진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조건은 요 조건. 그래서 요 조건을 갖다가 이제 미니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미니멀이라고. 그리고 이제 D번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B번하고 C번에서 의해서 아는 것이 요쪽에 이제 투브릿지 낫의 컴플리먼트에 바운더리가 있는 인컴프레서블 바운더리 인컴프레서 서피스들이 쭉 있고 요쪽에는 이제 이렇게 컨티뉴드 프랙션을 이용해서 만든 SN이란 서피스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나가 이거 두 개로 매치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D번에서 말하는 것은 요 그러니까 컨티뉴드 프랙션을 다른 걸로 구해서 만든 두 개 서피스는 다른 거다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컨테이너 프랙션 한번 찾는 과정이고 그걸 찾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N을 조절해서 또 서피스를 더 회분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프랙션에서 다른 거였으면 서피스가 다른 거였으니까 더 이제 세분화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E는 뭐냐면은 E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컨테이너 프랙션이 같은 거였을 때는 내가 요것을 가지고 이제 바꿀 텐데 요것이 다른 거면은 다 다른 거냐 그건 아니고 딱 한 가지 조건만 빼고는 다 다른 거라 그거예요. 그죠? 그 딱 한 가지 조건이란 거 이제 시 뭐냐면은 요게 이제 만약에 중간에 bi가 뭐 2나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중간에 bi가 2나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요게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2나 마이너스가 있을 때에는 이게 지금 두 번 꾼 거잖아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두 번 꾸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 여기 위하고 아래에서 이너 플럼빙을 동시에 위아래 하나를 아우터 플럼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중간에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간에 와서 이게 지금 bi 지금 bi가 지금 2인 경우죠. 이렇게 right hand half distance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게 이렇게 n개의 시트로 왔다가 여기서 inner plumbing을 내가 n 이게 i면 i 마이너스 1 여기가 ni 그럼 이제 outer plumbing이 ni 마이너스 1 n 빼기 이거고 이쪽이 n 빼기 ni잖아요. 맞죠? 이걸 제가 그렸을 때. 근데 이제 이게 bi일 때는 bi일 때는 지금 서피스를 잘 보면은 서피스가 지금 지금 이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지금 n격 n시트고 그죠? 이쪽도 n시트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n i-1개가 이쪽으로 왔고 n 그러니까 n i-1이 이쪽으로 왔고 n 빼기 n-i가 바깥으로 한 거잖아요. n개 시트에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이것을 적당히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밖에 있는 두 개의 아우터 필름을 안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n에 ni-1 플러스 1 하고 여기가 ni-1 플러스 1 동시에 위아래 동시에 n에 ni 플러스 1 ni 플러스 1 그래서 동시에 위에 바뀐 거 아니면 동시에 밀거나 밀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뭐 증명은 있는데 증명은 이제 수시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림 봐서 바로 직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게 이제 이게 한 바퀴 이렇게 훌로 꼬이면 이걸 이렇게 서피스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바뀐 걸 안으로 보내는 그런 게 아마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건 상상력이 좀 뛰어난 분은 그림을 한번 직접 그리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네 번 꼬였을 때는 안 되는데 딱 두 번 꼬였을 때만 이걸 안으로 적당히 밀어서 하면은 아우터 필름이 두 개 안으로 이렇게 딱 밀리는 작업이 가능해서 그 경우만 이제 실제로는 이게 ni 대신 ni 플러스 1, ni 마이너스 1 대신 ni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실제로는 같은 서피스다 그게. 그 경우만 특수한 경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클래시피케이션 다 된 거죠. 이제 정확히. 뭐가 같은지 다른지가 다른지 구분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지금 된 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오늘은 벌써 30분이 지났.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할 텐데 첫째 이제 요 증명은 이거보다 쉽겠죠, 그죠? 짧으니까 그죠? 위에 게 좀 쉬워요. 그래서 위에 거 증명을 하고 내일은 이 밑에 거 증명을 하는데 밑에 거 증명을 할 때 좀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을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30분은 요걸 할때 필요한 것들을 작업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 30분은 요걸 증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것을 증명하고 하면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봅시다. 그래서, 일단 요건 잠깐 접어두고, 요건 좀 이따 하고, 이제 요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 작업을 잘 하려면 결국은 이제 요, 그 컨티뉴드 프랙션을 좀더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컨티뉴드 프랙션을 만드는 작업을 좀더 이해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 컨티뉴드 프랙션을 잘 알고 있어야 요거에서 만든 브랜치 서피스하고, 그 브랜치 서피스를 가지고 만든 실제 엔게이지 시트로 되어 있는 이 서피스가 있을 때, 이 서피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컴프레서블 바운더리 인컴프레서 서피스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 컨티뉴드 프랙션이 어떻게 나온 걸잘 알고 있어야만이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먼저 봅시다. 근데 다시 이제 서피스는 좀 잊어버리고 이제 컨티뉴드 프랙션으로 가는데 이 예제. 그래서 슬랍이 11분의 4인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먼저는 이렇게 이 컨티드 프랙션을 찾는데 미니멀이 되는 걸 이렇게 찾는 작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했던 거 잠깐 또 보면은 요걸 찾는 방법이 이제 요걸 찾는 방법이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이제 이게 정수 부분만 따로 빼서 2 플러스 4분의 3, 2 플러스 3분의 4분의 1, 2 플러스 1 플러스 이게 1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2 마이너스 1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방법 하나 찾았죠?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1, B2 쭉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었죠? 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뒤에서 꼬인 것은 플러스로 꼬인 것이고 이쪽에서 마이너스로 꼬아야 이제 기울기가 증가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로가 실제 플러스 같은 형태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B1, B2, B3, B3, 이렇게 한, B4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았는데, 방금 찾은 건 애석하게도 이제 미니멀이 아니죠. 중간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니멀이 안 되는 얘가 되고, 이쯤에서 이제 노선을 좀 달리해서, 이쯤에서, 2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언급한 것 중에 이게 전부 다 짝수가 되면은 좋다고 했잖아요. 짝수가 되면 좋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은 이요 서피스 자체는 지금 오리엔터블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쭉 가는 동안에 딱한번 꼬았으니까 메비우스 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홀수분만큼 꼬아놓으면은 넌 오리엔터블이고 짝수만큼 꼬아놓으면은 이 부분만큼은 오리엔터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BI들이 다 짝수다, 이븐 넘버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잘 맞춘 거기 때문에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나오는 거고 한 개라도 아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넌 오리엔터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짝수인 컨티드 섹션이 있으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서피스는 이제 오리엔터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쫙 보면은 오리엔터블 만들려다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원래 1이잖아. 지금 1이 이게 1 나오고 3분의 1 빠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빠져나가는 분이 꼭 0에서 1 사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도 되죠. 빼기 형태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0에서 1 사이를 빼려면 항상 여기가 짝수든지 홀수든지 여기에서 딱 결정이 되는 건데, 내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내가 앞에서 2라는 숫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분이 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1만 빼면 모자라기 때문에 2를 빼요. 2를. 그런 대신 3분의 2를 이렇게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1, 2 플러스에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것은 이제 뒤집어진 거니까, 그죠? 실제로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 요게 되는 거고, 다시 1에 2 플러스에 요거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것은 다시 플러스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이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아드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아, 전부 다 2분이 되게. 그래서 전부 다 2분이 되면은 이것을 미니멀이면서 못 2분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미니멀이면서 그러니까 딱 보면은 모두 2분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거의 결정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초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2분을 무시한다면 내가 이걸 뭐 2를 더 해주고 뺄 수가 있는데 딱 2분이 되게 하려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2분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정확히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반드시 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 2분이 되는 방법은 이건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오리엔터블이 되는 인컴프레서블 바운더리 인컴프레서블 서피스를 만들어내는 컨티뉴드 프랙션은 한 개밖에 없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물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요것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컨티뉴드 프랙션 자체는 그러니까 요 브랜치 서피스 자체는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넌 오리엔터블인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어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아예 처음에 여기서부터 또 방법을 달리해서 아예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3, 4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것도 미니멀이죠. 이것도 미니멀이에요. 그리고 또 아예 처음부터 1-11분의 7로 해서 하면 이것도 쭉 하면은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이것도 미니멀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잡아서 내가 이렇게 이게 다다 이런 말은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약해진 거죠. 그냥 컨트롤 프랙션을 내가 정확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이거 자체가 지금 뭐 또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조금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찾는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막 계산 막 해봐서 해보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찾는 것을 한번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지워도 될 것 같고.
책에 이제 그 논문의 4번 그림, figure 4를 그릴 텐데, 그 다 그리면 복잡하니까, 그게 제가 반쪽만 그릴게요. 반쪽만 그릴게요. 제가 이쪽을 좀 자세히 그린 거는 좀 몇 개만 안 그렸는데 이걸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히. 근데 이제 룰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룰대로 가는 거냐면은 처음에 이쪽을 원 오브 제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0분의 1, 오른쪽 끝에가 1분의 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삼각형들이 많이 붙어 있죠. 삼각형이 한 면을 가지고 계속 붙어 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얘를 보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꼴로. 그래서 전체 스페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꼴인데 붙어 있는데 그때 이제 숫자들이 이쪽이 b분의 a가 있고 저기가 d분의 c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a 플러스 c, b 플러스 d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모끼리 분자끼리 더해준 숫자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 지금 이 삼각형을 쭉 보면은 이걸 분자끼리 분모끼리 더하면 1분의 1이죠. 또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분자하고 분모끼리 더하면은 1분의 2가 되는 거고, 요걸 보면은 2분의 3이 되는 거고, 이쪽은 1분의 3이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분자끼리 분모끼리 더하면은 2분의 1, 그리고 요것은 3분의 1, 이쪽은 4분의 1, 여기는 5분의 2, 두 개 더하면은 8분의 3. 두 개 더하면은 7분의 3. 두 개 더하면 3분의 2. 5분의 3. 4분의 3.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번 더 가야 되네, 저희가. 3번 더 이렇게 가면은, 한 번 더 간 숫자는 결국 이제 요게, 얘가 이제 우리 최종 목적지인 11분의 4가 되죠. 제가 최종적으로 가려는 게 이제 11분의 4를 가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11분의 4가 이렇게 갑니다. 그 또 하나 조건이 이제 조건이 여기서 조건이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AD-BC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요. AD-BC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 보면은 요것도 AD BC 하면은 1 나오잖아요. 그죠? 각 삼각형마다. 이것도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 AD BC 계산하면은 1 나오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린 것을 이제 그림 사각을 전체로 다 그린 거고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려는 쪽은 지금 어느 쪽이냐면은 11분의 4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11분의 4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럼 11분의 4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삼각형들이 중간에 이제 쓰였느냐, 어떤 삼각형들이 쓰였느냐, 어떤 삼각형들이 쓰였느냐, 그것을 보면은 11분의 4를 만드는데 쓰인 삼각형이 요거죠, 지금 요거, 그죠? 이 삼각형이 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이어주는데 바로 옆에 삼각형이 지금 요거죠, 요거, 이거. 그 요 삼각형을 이어주는 것이 요 삼각형이잖아요? 또 이 삼각형을 이어주는 것이 요 삼각형이죠? 또 이 삼각형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요 삼각형이고. 그리고 그 삼각형이 여기에 삼각형이 붙어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11분의 4까지 가는데 필요했던 과정만 딱 그 부분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지금 그 가는 과정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좀 더 단순화 시켜서 이것을 다시 빼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이 돼요.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지금 0분의 1, 1분의 0이 지금 요선이 지금 요선이에요. 그죠? 볼까요? 지금 요선이 지금 요선인데 요선을 시작해서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1분의 1이 붙어 있죠. 삼각형이. 그 삼각형에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꼬리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리면 이게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 두 개 분자 분모 더하면 3분의 1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붙을 때, 이 삼각형에서 지금 옆에 붙었고, 이번엔 여기 붙었는데, 그 삼각형에는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붙었잖아요, 지금 삼각형이. 그러니까 삼각형이 딱 한 면을 놓고 가는데,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잘 보면서 그리면 이제 이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한 노란색 사인펜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빨간색은 이제 맡겨놔야 돼서, 이제 써야 되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편해요. 지금 1분의 0에서 보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붙었고 하나 또 붙었고 이렇게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1분의 0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삼각형이 쭉 붙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0을 기준으로 삼각형이 하나 붙고 또 하나 붙고 또 세 개 붙었죠. 그래서 세 개까지 붙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 안 이리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요쪽에서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가 딱 붙었는데, 세 개 이렇게 딱 붙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온 다음에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기준으로 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또 이제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붙었잖아요.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 합한 것이니까 5분의 2. 두 개 합한 거니까 8분의 3, 11분의 4.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이느냐, 이렇게 따라 붙이느냐, 그건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작이 한 칸, 두 칸, 세 칸 간 다음에 거기서 멈췄어요. 이렇게 세 칸 간 다음에 멈추고, 그 다음 더 안 가고, 이제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세 칸을 갔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이게 이제 첫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왜 이걸 하냐면은, 이걸 왜 하냐면은, 11이라는 레이셔널 넘버에 컨티드 프랙션이 있잖아요. 컨티드 프랙션은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냐면은, 여기서 0분의 1에서 시작해서 11분의 4까지 가는 패스 있죠. 패스하고 딱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곳에 컨티뉴드 프랙션 중에서 미니멀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드 프랙션에서 미니멀, 아까처럼 0이나 1, 마이너스 1이 없는 거. 미니멀인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제 미니멀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는데, 미니멀 패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니멀 패스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잘 알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미니멀 패스가 뭔지 알면 그것이 똑같이 재현된 게 아까 컨티뉴드 프랙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미니멀 브랜치 서피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미니멀 컨티뉴드 프랙션이나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 센스 봤을 때 요것은 뭐하고 정확히 원통 코레스폰던스가 있냐면은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컨티뉴 프랙션의 모든 종류, 우리가 원하는 미니멀 컨티뉴 프랙션을 다 알고 싶은데 그건 뭐가 같냐면은 0분의 1에서 11분의 4까지 가는 미니멀 엣지 패스라는 게 있는데 미니멀 엣지 패스라는 거 있는데 그거하고 정확히 원통 코레스폰던스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니멀이라는 게 뭘 말하냐? 그냥 엣지 패스하면 그냥 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인데 이제 미니멀이란 말이 붙으면은 최소한 갔다가 돌아오진 않겠죠.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돌아오거나 이런 건 없겠죠. 그런 건 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배제가 된 거예요. 미니멀이란 말은 두 가지가 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배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는 이 삼각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자기로. 갔다가 돌아온 건 미니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갔다가 가는데 한 삼각형이 양쪽 두 사이드를 끼고 가는 거. 요것이 없어요, 요것이. 그러니까 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거 두 칸 뛰어서 갈 수 있어도 바로 자기 삼각형을 끼고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갔다가 바로 옆에 한 삼각형을 낀 양변을 끼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건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두 개가 이제 안 되면은 그게 미니멀이에요. 그걸 배제하면. 그래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까 BI가 0일 때고 갔다가 바로 옆에 가는 것이 BI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바로 갔다 옆으로 가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잘 보면은 그럼 미니멀 에지 패스가 요 선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선? 못 쓰겠죠. 왜냐면 이 선을 지나서 이렇게 가면 한 삼각형을 끼고 양쪽을 끼는 거고 막 이리 왔어도 한 삼각형을 끼고 양쪽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 지나가면 안 되죠, 요 선. 마찬가지 이것도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날 수 없어요, 그죠? 여기냐면 이게 요리 갔다 요리 가게 되면 삼각형을 끼고 양쪽에 있는 거니까 이게 여기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가더라도 양쪽에 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모양이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막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요 굵직한 삼각형. 제가 굵게 다시 그린 요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중간에 요것은 이제 거의 어차피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검은색으로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검은색으로만. 물론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도 필요는 한데 일단 패스 자체는 그 안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뭐 이렇게 가냐,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찾아서 표시를 하는데 이제 방법이 만약에 그림에서 이렇게 갔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라고 해, 마이너스라고 해, 이렇게 가는 건 그리고 이렇게 갔다 그럼 이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는 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한 칸 두 칸 갔잖아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이게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호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가 요 곁 중에서 첫 번째 패스를 제가 검은색으로 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one of zero에서 이렇게 직접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렇게 한 거죠.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리 가는데 여기서 요 점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때요? 요렇게 넘어갈 때 마이너스 3을 한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또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2를 하고 그래서 또 마이너스 2를 하면 딱 여기 도착하죠. 그래서 여기서 컨티뉴스 프랙션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칸만 움직인 건 이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니멀일 땐 그거 없앤다고 했죠. 한 칸만 가는 건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니멀은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칸만 움직인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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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있고 일부만 제가 그렸습니다. 일부만 일부만 그렸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쪽이 플러스 3, 이쪽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그래서 총 네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직접 찾은 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제일 위로 간 경우, 그리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직전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갈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은 안 지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다 네 가지밖에 없죠. 이 굵은 선만 봐서 패스 그림 네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시스템에틱하게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직접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외엔 다른 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조건을 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멀, 이건 이제 미니멀 컨티드 프랙션들이 자동적으로 된 거고. 그래서 다 되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할 것이 이제 전부 다 even 넘버인 경우 이거 있잖아요. 전부 다 짝수가 되는 경우가 이건데, 이것은 왜 항상 하나가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밖에 안 존재하느냐. 그건 이제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가 되는데, 그래서 잘 봅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 보면 시작을 내가 처음에 요 엣지를 가지고 돌리기 시작한 경우가 있고 요 엣지를 가지고 돌리기 시작한 것이가 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에 빨간색 자체를 처음에 요걸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요걸 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요걸 가지고 시작하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고 요부터 시작하면 이제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잖아요.